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이중 꾸밈음 트리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전 시간에 트리 패턴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트리 패턴을 활용한 잔결 꾸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잔결 꾸밈음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이 잔결 꾸밈음보다 조금 더 화려해진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필살기 이중 꾸밈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중 꾸밈음들은요, 턴 혹은 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돈, 영어로 턴 이렇게 부는데요. 표기법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위에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 표기법이요. 그런데 이 표기법 그대로 형상화된 본음에서 올라갔다가 본음, 다시 내려왔다가 본음으로 돌아가는 이 꾸밈음이거든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5번, 6번, 그리고 7번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패턴으로는 따라리란 해서 16분음표 리듬으로 썼죠. 그래서 이런 곡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꾸며줄 때 다시 따라라란 이 리듬을 빠르게 해서 한방 안에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리듬이에요. 칠갑산이나 뭐 여러 연주곡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연주곡인데요. 제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분음표 리듬을 활용해서 빠르게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본음을 꾸며주는 음이기 때문에 이전 앞꾸밈에 대해서, 뒷꾸밈에 대해서, 그리고 잔결 꾸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무조건 따라라라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본음처럼 잘 들리면 안 되고요. 따라라라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본인 자기 자신을 꾸며줄 때 쓴다라고 하셨다면요. 이전과 같이, 이전 잔결 꾸밈과 같이 어떤 음에서 어떤 음으로 넘어갈 때 쓰는 이 패턴이 또 있었겠죠. 이게 바로 6번 꾸밈인데요. 6번 꾸밈음은 돈 꾸밈음을 트로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리듬을 착안해서 제가 연습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도레두시 도레 이런 식으로 쿵짜작 쿵짝쿵 이 리듬이 트로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리듬인데요. 이중 꾸밈으로 들어간 이 음들이 상행할 때도 물론 쓰이지만 하행할 때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리듬이라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G 메이저 키에서 활용할 C에서는 1번이 혼합 패턴이라고 제가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도 똑같은 이 돈 꾸밈 쓰셔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전 잔결 꾸밈에서는 짧게 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상행할 때는 V자, 하행할 때는 무조건 A자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돈 꾸밈 같은 경우, 이중 꾸밈 같은 경우는 따라리라라 상행도 가능하시고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잔결 꾸밈보다 뭔가 화려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꾸밈에 해당하죠. 자, 7번 패턴은 돈 꾸밈 뒤집어진 패턴인데요. 이 패턴들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운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요. 꼭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갈대의 순정으로 이전 꾸밈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패턴을 활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갈대의 순정은 원곡에 애초에 꾸밈이 많이 연주되어 있는 곡이고요. 갈대의 순정 19마디에 보게 되면 트릴, 잔결 트릴 나와 있죠? 19마디를 보게 되시면 잔결 꾸밈이 라에 한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라에서 솔로 넘어갈 때 A자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넘어가주는 이 잔결 꾸미움 한번 들어갔고요. 그 뒤에 22마디에는 시도시라 솔라 이렇게 시도시라 솔라 이렇게 돈 꾸미움 들어갔어요. 이중 꾸미움 들어갔어요. 제가 연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그 누가 아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멜로디를 이중 꾸미움을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화려해져 있는 느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갈대 순정 보시면 27번째 마디에도 잔결 꾸밈 나왔죠. 그리고 45번째 마디에도 잔결 꾸밈 나오고요. 35번째 마디에도 잔결 꾸밈 나오고요. 39번째 마디에도 이중 꾸밈은 38번째 마디에도 돈 꾸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곡에서 꾸밈 자체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 이 연주곡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고 이해하신다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연주곡에 활용되는 여러 꾸밈들 배워보셨는데요. 앞꾸밈, 뒷꾸밈, 그리고 트리 패턴을 활용한 잔결 꾸밈은 프랄 트릴러, 모르덴트, 그리고 이중 꾸밈은 턴까지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활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꾸밈들을 천천히 연습하시고 원곡에 활용되어 있는 꾸밈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자꾸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여기에 꾸밈이 안 들어갔는데도 내가 연주해 보다 보니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서 탁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꾸밈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 뒤로는 제가 임의로 꾸밈들 넣어서 활용해놓은 악보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 곡들 보시면서 아, 장인영 색소폰 연주자가 이렇게 연주한 거 보니 나도 이렇게 연주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연주해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함께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